오늘은 다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카라고 하는 것은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Deferred라고 하는 것은 연기한다는 말 아닙니까? Action, 처리를 연기한다. For Childhood Arrival. 어릴 때에 도착한, 어릴 때에 도착한 것.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처리를, 연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 입국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 말하자면 처벌을 연기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했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 등록을 하고 매 2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데, 무슨 혜택을 받느냐고 하면은 그 2년 동안에는 불법 입국자이지만은 불법 입국자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토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게 돼 있지만은 여기에 등록한 사람은 추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정부에서 그 불법 이민자는 미국에서 노동을 못하게 돼 있고, 미국에서 노동을 하면은 그 고용주도 처벌을 받고, 그 피고용자도 처벌을 받는데, 여기에 등록을 하면은, 2년 동안은, 일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고용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5일부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갑자기 폐기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혼란을 생기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추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의회에 신청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 9월 5일부로 이 다카 제도는 폐기가 되었지만은 실질적인 집행은 6개월 후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가 이제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도 시비가 많았고 지금도 시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카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는 이 다카 수혜자들은 불법 이민입니다. 이 불법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오바마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오바마의 책임이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라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릴 때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미국에 오니까 따라온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따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해 동안 지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 자라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모들은 잘못했지만은 사실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만한 혜택은 주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첫째 분은 미국 시민의 노동 기회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주어가지고 일하도록 했으니까 그만큼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또는 있던 직업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일할 기회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별로의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 때면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경제가 퇴보했다. 미국 경제에 많은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살아났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내려갔다. 왜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임금이 적어도 임금이 작아도 그 직장을 그 직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일하는 그 일에 대한 노동의 임금이 떨어졌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의 임금이 올라갔다, 상승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그 수혜자들, 다카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겠네. 이 사람들은 범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 놓고 범죄를 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다카 프로그램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일반 미국 시민들의 범죄율보다 조금도 높지가 않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다카 수혜자들이 더 많은 노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입니다. 원래 이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노동을 잘 못했고 under table 그러니까 테이블 밑으로 이제 임금을 주면은 그걸 받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하 노동이죠. 공공연하게 내놓질 않고 기록도 남기질 않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고용주도 그거를 거기에서 세금도 떼지 않고 그냥 현찰로 얼마를 주고 그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노동 허가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등록해서 혜택을 받는 이 수혜자들은 정식으로 취직을 할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 수가 아주 많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이 다카 수혜자들의 가정, 이 가정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이 사람들이 노동 허가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정규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불법 이민자 가정에서는 늘 불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 발각이 되어서 이제 잘못되면 붙잡혀서 온 가족이 다 이제 미국 영토에서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는데 언제 그것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2년은 평화스럽게 살수 있고 아무 염려 없이 살수 있고 또 이것을 자꾸 연기해 나가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아마 평생을 이제 평화스럽게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정신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 과거에는 불안 때문에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신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려고 하면은 일정한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등록을 할수 있느냐? 첫째, 여기에 등록하려고 할것 같으면은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미국에 들어올 때 불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해당이 됩니다.
또그 당시에 만 16세 이하라야 됩니다. 만 16세가 넘었는 사람들인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16세가 남았으면은 넘어서면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 입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16세 이하 어린 아이들이라야 그냥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따라온 것뿐이고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못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세 이하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격은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이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그동안 나이가 찼는데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은 이것도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외 조건은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명예제대를 했으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군대에서 명예제대를 했으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어도 또 고등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은 2012년 6월 15일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명령을 선포한 날짜인데 이 당시에 31세 이하라야 됩니다. 31세가 넘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그동안 아무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범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책임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중한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 파킹을 잘못해가지고 티켓을 받았으면은 그것도 범죄지만은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운전을 하다가 조금 빨리 가서 스피딩 티켓을 받았으면 그런 것도 여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중한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법적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등록했다고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권을 탈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조건은 여기에 등록했다고 해서 웰페어를 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등록했더라도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웰페어는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했더라도 가령 대학에 다니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했더라도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등록 학생 대학 등록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스튜던트 론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정부에서 학비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불법 이민자입니다. 불법 이민자이지만은 2년 동안 임시로 일한 혜택을 주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달에 한 통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이 행정명령이 선언됐는데 그 뒤에 두 달 후에 이제 연구조사를 했는 그 결과를 보니까 이 다카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국에서 176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8%는 아직까지 15살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176명 중에서 20%는 지원 교육 관계로 말미암아서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고 고등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학교에 등록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176만 명 중에서 74%는 멕시코나 센트럴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또 11%는 캐리비안 섬들이나 또는 남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9%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 중에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한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2년 동안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연장을 하면은 평생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타가 6%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 금년이죠. 현재 2017년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80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되는데 처음 등록할 때 등록비가 495불이 됩니다. 495불을 내고 등록을 하면은 이제 2년 동안 혜택을 받는데 2년 후에 또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 갱신비가 또 495불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해외 원칙적으로 해외 여행이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은 특수한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해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신청할 때 수속비가 575불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해외여행이 허락되느냐고 할 것이면 교육관계, 가령 대학에 다니는데 대학에서 어떠한 연구조사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연구조사를 해야 된다. 그 이제 팀, 학생 팀이, 연구팀이 외국으로 가는데 거기에 끼어서 외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정당한 여행 예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75불 내고 여행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면 갈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관계,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가령 미국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 그 회사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 좀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1년 있다가 와야 된다 하면은 이것도 정당하게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가 나옵니다. 또 다른 조건은 사사로운 조건. 가령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 형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 가야 된다. 그거는 허락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자기 삼촌이 멕시코에서 사는데 아주 중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하고 있습니다. 곧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문을 가야 됩니다. 이것도 허락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갱신 등록 갱신 신청을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허락이 되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마다 갱신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그동안 아무 잘못이 없어야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현재로 60만 6,204명이 갱신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52만 6,288명이 갱신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703명은 갱신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갱신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령 그동안에 범죄를 해서 가령 벌금을 얼마를 했다 또는 1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4,70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만 5,205명은 아직까지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손이 부족해서 아직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허락한다든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선거 공약으로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다카 프로그램을 대통령 취임 첫째 날에 폐지를 해버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된다면은 첫째 날 폐지를 못하고 한동안 있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5일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서 이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 아토니 제너럴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가 뭐라고 했느냐고 할지면 다카 수혜자들은 사실상 그건 불법 이민자업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 때문에 이 범죄자들을 위한 다카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직장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법무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 6개월 동안은 다카 수혜자들이 정상적인 수속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다카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 동안의 그 2년 기간이 만기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대로 이 프로그램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됩니다. 2017년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이후에는 갱신 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말이 다카 현재 다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6개월 후에는 이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시작을 했고 트럼프가 그 프로그램을 폐지한 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 데 대해서 반응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오바마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크루얼한 처사다. 크루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인하단 말 아닙니까? 잔인하다. 트럼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잔인한 그러한 처사이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층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트럼프 하는 일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원 의장 폴 라이언, 또 상원 다스파 의장 미첼 맥코너렐, 또 상원 의원 란 잔슨, 이러한 사람들은 트럼프를 아주 칭찬을 합니다. 아주 과감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의 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 유니언, 미국 시민 자유연맹, 또 앤티 디포메이션 리그, 앤티 디포메이션 리그. 디포메이션이란 말은 명예훼손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반대하는 동맹.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소수파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말하자면 그 혐오단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혐오연맹, 막 그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US Chamber of Commerce, 미국 상공회의소, 또 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미국 천주교회 감독회의, 또 물론 천주교회 로마 법황,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United Methodist Church,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연합 감리교회.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미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늘그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감리교회에서 떠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반제리칼 루트런 처치, 이반제리칼 루트런 처치, 복음주의적 루터 교회. 트럼프 처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Faith and Freedom Coalition. 이거는 미국 개신교회 중에서도 좀더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인 교단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 연합인데, 이그 회장, 이 단체의 회장, 랠프 리드가 반대를 했습니다. 랠프 리드는 이 단체의 회의를 모아서 단체 이름으로서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 자기의 회장의 직책으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리자 미국 여러 곳에서 반대 시위가 생겼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반대 시위가 생겼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또 뉴욕에서는 뉴욕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큰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30명 이상의 주동자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또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률적인 반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갈 챌린지.
말하자면 다카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6일 15개의 주와 워싱턴 DC에서 그 주 명의로 소송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캘리포니아, 메인, 미네소타, 메릴랜드 주에서도 소송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우리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